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19일 날 본 거죠? 지방지 9급입니다. 비책형 문제를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예. 갈게요, 그냥. 좀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1번. 패러마운트는 외워야 될 때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주요한 그런 뜻이야. 답 몇 번? 1번입니다. 만약에 패러마운트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뭐 하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됐는데, 혹시 몰랐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맥으로 추측하셔야죠. 몰랐다고 칩시다. 이러한 의무, physician, 의사, 의사의 이러한 의무는 to do, no harm, 뭐 하는 거야?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해를 끼치면 돼, 안 돼? 안 돼. 치료는 고사하고, everything else, even healing, 치료죠? 의사 치료하는 거 말고요. 뭐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야? 해는 안 끼쳐야지. 치료는 두 번째고. 그지? 예. 그렇게 뭐 하셔야 돼요? 문맥 가지고 유추하셔야 돼요. 답 몇 번? 1번. 근데 유추를 하시는데 1번 같은 거 막 유추하면 좀 그런데. 그지? 이 정도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갑시다. Get cold feet도 알아야 될 단어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찬 발을 얻다. 이게 뭐죠? 발이 얼어붙는 거야. 왜?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Get cold feet인데요. 한번 볼까요? It is not unusual that people, 사람들이 get cold feet about taking a trip. 어디 가요? North Pole 가죠. 북극에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죠? 네. 몇 번? 2번. Become afraid. 이것도 알아둬야 할 단어 같고요. 3번 갑시다. 어법.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그죠? 4번. 와시죠? 네.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왜 와시죠, 이거? 다시 한 번. 왓은 뭐를 포함한? 선행사를 뭐한? 선행사를 포함한 무슨 대명사? 관계 대명사. 다시 한 번. 선행사를 포함했으니까 여기 선행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되고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어때야 돼? 완전 불완전? 불완전. 주어나 목적어가 어떻게 돼 있어야지? 빠져 있어야지, 그지? 번역은요, 뭐뭐 하는? 것이고요. 일단 4번 보시면요. The post. 뭐예요? 여기서는 아마, 앞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지위? 직위? 직위라든가 지위? 어떤 지위예요? 어떤 지위? 네가 뭐 했던? 광고했던, 그죠? 광고하다에 뭐가 빠져있어? 광고하다에 뭐가 빠져있어? 목적어 빠져있죠? 이건 뭐야,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있어? 선행사 있지?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 쓰셔야 돼요? 뭐 위치나 댁 같은 거 쓰셔야죠. 1번, for the last three years. 예, 확인하시면 되고. 2번에 mentioned의 밑줄 그은 이유는 뭘까? 2번에 mentioned의 밑줄 그은 이유는 뭘까? 명사 다음에 뭐 나오면? 일이 나오면 뭐 확인하라고 그랬지, 내가? PP. 뭐죠, 이거? 수식.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확인하라 그랬지, 이거. mention 무슨 뜻? 언급하다. 언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requirements, 뭐? 요구사항. 확인하라 그랬죠? 예. 네. 이런 요구사항들은 뭐 되어져야 돼? 언급되어? 져야죠? PP. 때문에 밑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head to reason. reason to 부정사. 됐고요. 4번 갑시다. 자, 3번까지 맞았지? 아, 네. 4번 갑시다. 잘못 옮긴 거, 잘못 동글뱅이 쳐. 맞은 거 그냥 갑시다. 아, 2번이 뭐이? 2번이 뭐 남았어? 불러.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나왔네. 그죠? 사과를 했었어야 했는데. 3번, 과거 완료, 시제 얘기고요. 4번 보실래요? 4번 이거 또 나왔다. 내가 뭐라 그랬지? 무슨 구문? 분사 구문에 뭐를 확인해라? 주어를 확인해라, 그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씨가 좋다 일 땐 뭐 주었어야 돼? 날씨가 좋다, 날씨가 춥다, 날씨가 일 때는 뭘 주었어야 돼? 있어야지, it. 응? 응.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It is cold. 덥다. It is hot. 그지? 있어야지.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 전에. As it was cold. 뭐 했어요? 추웠어. Outside. 언제? 어디? 바깥에서. 그래서 내가 뭐 했어? 물을 끓였지. 그 전에. 접속사 뭐 하시고? 지금 뭐 만들어, 우리? 불러. 뭐 만들어? 분사구문 만들지. 뭐 하시고? 지금 생략하시고. 요거랑 요거랑 뭐 하면? 같으면 지우는데. 같어, 달러. 다르지, 그지? 예. 그러니까 지울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죠? 이슬 뭐 해줘야 돼? 써줘야 돼. 동사 원형이 ing. 뭐요? been. cold. 됐어요? 이렇게 풀 필요도 없지. 예? 거기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풀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어떻게 돼 있어? 풀러. 어떻게 풀라고 했지, 내가? being cold지. being cold outside. 여기 뭐지? I지. 그럼 어떻게 해? 추운 주체가 누구여야 돼? I여야지. 또 맞네요, 또 이래, 그지? 응. 밖이 추워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 be 칭주어, is을 써야 된다고.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거야. 되시겠어요? 빙칭주어 배운 거 언제 배웠지? 난 중1 때 배웠어. 빙칭주어 잇? 난 중1 때 배웠어. 응? 응. 답 몇 번? 4번. 자, 여기까지 맞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가. 인티머데이트는 외워야 될 단어야. 안 외웠으면 걱정하지 마. 왜? 외울 거니까. 그지? 외우면, 외워야 돼. intimidate. 뭐죠? frightening. fright 뭐 하다? 무섭게 하다, 두렵게 하다의 뜻입니다. 만약에 모르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문맥 가지고 추측하셔야 돼요. 자,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The student 주어. 학생들은 주어. 동사가 뭐니? 아,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이네. 학생은 주어. 동사가 뭐니? runs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학생들 주어고 후서부터 뭐야? 수식이고 동사가 뭐고 run에 뭐가 붙었고? s 붙었고 여기 뭐고? 동사고 됐어? 내가 뭐라 그랬지? 뭐만 나오면? find만 나오면 몇 형식 확인? 5형식 find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5형식부터 확인하라 그랬지.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가 뭐기 때문에 학생 단수기 때문에 여기 s 붙듯이 여기도 뭐 붙어야 돼? s 붙어야지.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빠져있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에서의 이 동사를 결정해주는 것은 뭐다? 선행사다. 이게 무슨 명사니까? 단수명사 시제 뭐니까? 현재니까 뭐부터 줘야 돼? S. 발견하다? 알다. State of art approach가 뭐냐면 State of art는 최신의 그런 뜻이야. 뭐라고? 최신의. 최신의 approach. 무슨 방법? 접근 방법. 어쨌든 접근 방법이 뭐했어? Intimidating. 뭐했어? 좀 무서워. 뭐라고? 아주 그 최신의 접근 방법이 조금 뭐해? frightening해. 두렵다고. 니는 안 그래 새로운 거 뭐 하라 그러면 두렵지 않디? 난 무지 두렵던데. 막 전화기도 바뀔 때라든가 뭐 컴퓨터 바뀔 때 되게 두려워. 뭐가 막 어떤 놈들은 되게 빨리 적응을 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 그지? 접근 방법이 뭔가 뭐 두려워, 무서워. 나는 사실을 뭐? 사실을 뭐한? 발견한 누구는? 학생은? 뭐해? 배워. 더 배우겠어? 덜 배우겠어? 많이 배우겠어? 못 배우겠어? 좀 덜 배우겠지? 못 배우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less than. 됐습니까? 4번. 여기까지 정말 어렵지 않았지? 아, 진짜로 어려운?
어렵지 않던데 여기까지는. 점점 어려워지겠지라고 이제 6번. 일단 보기에 겟리드업은 아니, 이건 뭐죠? 제거하다가 렛고는 뭐고요? 가게 해주는 거지. 내가 허락하다니까 가게 해주다, 뭐 손을 놓아주다, 그지? 뭐 이런 거고. 메이크 두 위드는 외워야 돼. 임시 변통하다, 때우다야. 아, 외웠니 이거? 임시 변통하다, 때우다의 뜻이야. 이거 외워줘야 돼. 네 번째 브레이크업 위드는 뭐고? 이거 깨진 거지. 됐어? 관계가 뭐, 관계가 끊어지다, 깨졌다, 그런 뜻이지. 볼까요? Since the air conditioner가 에어컨이 being repaired, B 밑줄, repair의 이리 밑줄, 뭐죠? 수리되어지고 있죠?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가 있고, 뭐가 있고, being 있고, repair에 뭐가 있고, 이리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뭐고? 뭔 수동이야 또? 요건 뭐고? 진행이고, 요건 뭐고? 요건 수동이고.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 진행, 수동. 수리되어지고 있는 중. Now, 지금 수리되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office worker들은 have to 이럴 수밖에 없었다. Electric fan이 뭐죠? 선풍기로 뭐 해야지? 응? 뭐 대충 따워야지, 그지? 다 몇 번? 3번. 이 만약에 make do it를 몰랐어. 선풍기 제거해버려? 그 다음 뭐 손 놔버렸어? 선풍기 보내버려? 혹시 선풍기랑 싸웠니? 깨졌어 걔랑? 다음 몇 번? 3번. 아, 이름 안 되고 외워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다. 7번 어법 가자. 어법상 옳은 것은 1번 please contact. 컨택은 뭐죠? 어? 타동사야. 컨택 미지 컨택 투미가 아니야. 뭐라고? 컨택 타동사. 오케이. 만약에 놓쳤다고 치자. 그럼 2번 why not for water. 아, 이거는 뭐야? 뭐뭐가? 아, 이거 뭐뭐가 없다면 무슨 법?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이야. 가정법 뭐겠니? 없다면이니까 가정법 과거야. 이거 다 했었는데 외워. 일단 if it were not for야.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외워야 돼. 만약에 if를 쓰기 싫으면 뭐가 나와? were가 앞으로 나와. 불러 were it not for. 뭐라고? were it not for. if를 쓰기 싫으면 뭐가 나온다고? were가 나와. were it not for. 뭐뭐가 없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but for. 그 다음에 without. 이 네 가지는 그저 이거는 뭐 당연히 외워둬야지 뭐. 설마.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가정법 과거가 왜 그런지. 어디서 가정법 과거가 왔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외웁시다. 같이 불러. 뭐뭐가 없다면 네 가지 불러. 시작.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 뭐뭐가 없다면입니다. 가정법 과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줘야 돼? 불러.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에 원형 나와야겠죠? Why not for water? 물이 없다면 all living creature, 모든 생물들은 would be extinct. 뭐 할 거다? 멸종할 거다. would 밑줄, be 밑줄. 그래서 2번이 맞네요. 됐고요. 자, 3번 갑시다. 3번. The laptop은 allow, 허락해줬다, people, 사람들, who is 틀렸지? 여기 봐. 어디가 틀렸지? 선행사가 뭐잖아, 지금. 선행사가 people이면, 여기 이제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선행사니까 여기 못 써줘야 돼. 아, 써야지. 아까 했잖아.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의 형태를 결정해주는 것은 뭐다? 선행사다, 그지? 4번은 이거 뭐니? 내가 이거 정말 더 플러스 무슨 급?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지 않니, 이거? 뭐만 하면 할수록
더더욱 뭐뭐하다. 내용도 중요하고. 그지? 이거와 이거의 위치가 멀어질 때 안 보인다. 기억나? 진짜 기억나? 응? 더모아 밑줄. 저 뒤에 더 월스트가 아니라 뭐 써줘, 이래. 월스를 써야지. 답 몇 번? 2번. 3번, 4번은 정말 알아야 되는 거고, 다 이미 정리가 됐고, 1번도 컨택, 컨택, 타동사.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8번 갑시다. 영어로 옳게 옮긴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이 그럼 왜 틀렸냐? 2번 볼게요. 2번. The spork 소녀는, 바로 소녀는, 뭐뭐이 채, 뭐뭐인 채 하다가, pretend, 뭐죠? make believe야. 뭐라고? 뭐뭐인 채 하다가 뭐라고? make believe야. 외워야 돼. 여기 딱 이시 들어가서 뭐처럼 보이지만, 가짜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응? 외워? make believe 뭐라고? 뭐뭐인 채 하다. 외워둬야 돼. 3번. I have never been Buffalo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이거 뭐예요? look forward to. 투 똥물뱅이 쳐. 그 투. 우리 이렇게 정리했지. 무슨 사투? 전치사 투 정리했잖아. look forward to. devote oneself to. give oneself to. 또 뭐 있더라? 많잖아. 그지? 전치사 투. 어제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object to. 기억나? 따라서 그냥 뭐 나와줘, 이래? 아닌지. 동사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I'm not read today's newspaper. 안 읽었다. Is there anything interested? 틀렸지. 사물 주어. 예를 들어서. 불러줘. The game. The game is 재밌다. Interest. 팅이야, 팅. 됐어? 그 게임 지루하다 불렀어. Game is boring. 됐어요? 근데 뭐면? 사람 주어면? 어떻게 써야 돼? 그녀는 어디 어디에 관심 있다. She is interested. 이건 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긴 어떻게 될까? Is there anything? 어떤 것 있나요? 사물이야? 뭐야? 사물. 재미있는 것. Anything interest? 팅이지, 팅. 답 몇 번 그래서? 1번. 1번, 3, 4번을 지우고요. 이제 1, 2번으로 고민했었을 것 같기도 해요. make it believe가, make believe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혹시 이거 가짜, 이건 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지? 8번, 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갑시다. 몇 번? 9번. 8번까지, 하나 정도 틀렸다. 그지? 하나 정도. 하나 정도 틀렸으면, 틀렸다 치고,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독해를 가겠습니다. 예? 독해를. 9번.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 이게 뭐죠? 전체 흐름과? 전체 흐름과 뭐한 문장 고르기? 관계?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 그죠? 예. 그 뭐부터 파악하라고? 전체 흐름. 전체 흐름이 뭐라고? 그 글의 주제. 메인 아이디어. 토픽. 요지. 메인 아이디어. 그죠? 예. 첫 번째 문장 잘 읽자 그랬어? 한번 읽어보자. 르네상스 키친, 르네상스 시대의 부엌은 헤드 가지고 있습니다. A definite hierarchy. 뭘 갖고 있어요? 명백한 hierarchy? 위계 질서. 뭐라고요? 위계 질서. 르네상스 시대의 부엌은 엄격한 뭐가 있대? 위계 질서가 있대. Of help. 뭐에? help에. 뭐 나왔어? who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번역을 안 하는 게 편해. 꼭 아는 건 또 번역을 또 해요, 또. 도움! 말해야지. 도움의 위계질서 막 이래갖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어, 안 하는 게 나,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석을 해서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 그냥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게 나. 여기서 흐름은 뭐야? 르네상스 시대의 부엌이 아마 요새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부엌은 뭐가 있다? 엄격한, 명확한 하이어러키가 있다. 이게 핵심이잖아. 이것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추측해도 되지. 후니까. 얘는 뭐야? 사람일 거야. 아마도 어떤 뜻이겠지? 도와주는 사람이겠지. 그럼 또 제가, 선생님 사람이면 헬퍼 쓰지 왜 이거 썼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서 헬프를 찾아보면 식모, 가정부 이런 뜻이 있어. 피고용 이런 뜻이 있어. 어쨌든 그죠? 후 이하이하한 후 이하이하한 그 응? 눈에 뭐가 있다? 요소가 있다. 메인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주제 같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줄까? 위계, 질서, 대빵, 그 밑에, 그 다음에 우리. 요새 을도 아니더라, 뭐. 갑을, 을도 아니야, 병, 정. 어? 이렇게 쭉 나오겠지, 그죠? 위계, 질서가 나오면 아닌 거 고르면 될 것 같아. 1번 볼까? At the top. 어때? 느낌이 어때? 뭔 탑이요? 산에 올라갔니? 어? 어디에 탑? 위기의 질서의 맨 꼭대기에는 누구누구가 있고 걔는 뭐뭐뭐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As you have seen, was the 이 뭐야? 스칼로? 라는 게 있겠지? 혹은 스튜어드인데 얘가 뭐? Who was in charge of? 이 줄이 봐. Be in charge of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 등등등 안 읽을래. 얘는 뭐, 얘 뭐라고? 뭐? 얘 스칼러? 뭐? 얘 응? 얘가 맨 꼭대기 있고 모모를 책임지고 있어. 2번 봐봐. 2번 봤어? The dining room was supervised가 뭐야? 어, 감독하다 관리하다 그지? Dining room은 was supervised 감독되어진다 by the butler. 누구에 의해서? 버틀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집사야. 뭐라고? 집사. 아, 몰라도 괜찮아.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감독되어지고 있지. 응? 그리고 얘는 who was in charge of 뭐뭐를 뭐하고 있어? 책임지고 있지? 똑같잖아 지금. 꼭대기 얘 못 책임지고 얘 못 책임지고 했어요? 3번 좀 이따 읽을게. 답인가 봐? 4번 4번 봐봐. 4번 The kitchen was supervised. 똑같잖아. 아니 똑같잖아 지금. 2번이랑 4번이랑 뭐된데? 관리 감독되어 진대 by head cook. 누구에 의해서? 헤드 쿡에 의해서. 아마 헤드 쿡이니까 뭐 우두머리 주방장? 그럼 몇 번이야 그러면? 3번. 진짜 말 맞다가 전체 흐름을 갖고 가셔야 되겠죠. 됐어요? 네. 이런 큰 흐름으로 보면 답 몇 번 쉽게 고를 수 있다. 3번. 3번은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10번 갑시다. 그래서 9번 맞았어. 현재까지 하나 봐줄게. 하나. 어, 현재까지 하나 봐줄게. 아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 정말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열심히 안 했으면 다 틀렸겠지, 여기까지. 응? 자, 10번 가자. 우리 좋아하는 거. 메인 아이디어. 모르는 거? 이오지 고르는 겁시다. 근데 딱 보면 또 이게, 응? 첫째 문장 나오고, 그 다음 뭐 보여? 첫째 문장 나오고 뭐 보여? 법보이죠? 동글뱅이 쳐. 그래서 느낌이 딱 보면 이게 무슨적 진술이고 일반적 진술에 뭐 이거? 응? 토픽 주제 딱 나오고 무슨 설명? 보충 설명 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중반쯤에 또 뭐가 보여? 벗이 또 보여. 됐어요? 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뭐 해보자 한번? 한번 읽어보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보이니? 맨 마지막에 뭐 보이냐고요? 렉 보이세요? 내가 뭐 조심하라 그랬어? 첫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무슨 문? 명령문은 좀 잘 봐라, 제발. 기억나? 자,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많은 학생들은 종종 believe 뭐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That year를. If they simply meet, 만난다면, 뭐와 important for people, 누구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their work, 그들의 일이 will improve 뭐 될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그럼요.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네, 내가 정말 거기에 대가를 만날 수 있다면 발전되겠죠. 버똥을뱅이 쳐. 그러나 그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죠. But, 그러나, it is remarkably hard, 어렵다. To engage with those people과 engage in, 종사하다니까 함께 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냐면, 뭐죠? 무슨 내용이야?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인생에 도움이 되지. 근데 그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어렵죠. 중간에 보시면 but 중간 but 앞에 in life 보여? in life 보여? 거기 봐. in life 같이 하자. 어디에서? in life 어디에서? 인생에서. it certainly helps. 뭐 한다? 도움이 됩니다. to know 뭐 하는 거? 아는 거. the right people 누구를? 올바른 즉 최적의 적당한 그 올바른 사람을 아는 것은 뭐하다?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렇겠지. 네가 인생 가면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딱 만난다는 건 정말 도움이 되겠지. 됐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네 인생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네 인생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무슨 적 진술이야? 일반적 진술. 그리고 어떻게? 이 벗이 진짜 벗이야. 벗 보겠습니다. 벗 그러나 how hard they go back for go to back은 뭐냐면 도움을 주다는데 넘어가자. 그리고 how far they stick their necks stick 내밀다 그들의 목을 내밀어 널 위해서 뭐 하는 거지? 아니 널 위해서 그들의 목을 내민데 뭐 하는 거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널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거지. 그러니까 stick one's neck out 하면 위험을 무릅쓰다야. 아니 목을 내밀다잖아. 목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다. 목 내밀면 안 된다잉? 위험을 무릅쓰다야. 자 이런 것들 depends on 뭐하나?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밑줄 읽어. 어디에 달려있다? What you have to offer. 어디에 달려있다고? 어디에 네가 have to offer. 뭐 해야 해? 네가 제공해야 하는 것에 달려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네가 뭐 해야 돼? 뭔가 제공해야 돼. 가만히 있는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줄만 더 읽겠습니다. 의미가 확실히 안 들어와서. Building a powerful network. Building, 만드는 것. 뭘 만드는 거?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doesn't require, 뭐 하지 않아? 필요로 하지 않아. You, 네가 to be an expert, 뭐? 전문가. In, at networking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 하나만 더 읽자. It just require 뭐하니? 요구하지. 뭘 요구하니? 필요로 하지. 뭘 필요로 하니? You, 네가 to be an expert, 뭐? 전문가가 돼야 돼. At something, 어디에? 어디에? At
썸씽의 전문가가 돼야 돼.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네트워킹 인맥 관리의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라고. 한 줄만 더 읽을게. If you make, 다 읽겠다 이르다. If you make great connections, they might. 만약에 네가 make great connection, 뭐 하면? 어떤 연결 관계를 만든다면 그들은 advance 시킬 것이다. 너의 커리어를. 그러겠지? 한 줄만 더. If you do great work, 네가 뭐 하면? Great work, 뭐 하면? 훌륭한 멋진 일을 해내면 그들의 그러한 커넥션, 그러한 연결 관계들도 will be easier to make. 뭐 하기 쉬울 거다? 만들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인맥 따라다니지 말고 뭐 네가 해야 될 게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루라 그런 얘기지? 들어와요? 마지막 한 문장만 더. Let your insight and your output. Let. 하게 하라. 무슨 동사? 사역 동사. 하게 하라. 목적은 뭐예요? Insight와 output. 너의 통찰력과 너의 output. 뭐죠? Output. 응? 산출. 이러한 것들이 너의 생산. 네가 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do the talk. 뭐? 말을 할 수 있게끔 해라. 너의 통찰력과 너의 아웃풋이 뭔가 말할 수 있게끔 해라. 뭐가 아니라 not your business card. 뭐? 명함, 비즈니스 카드가 아니라 인맥이 인맥 관리가 아니라. 됐어요? 다 몇 번 그러면? 2번이네요. Building a good network. Start. 끊어. 뭐로부터? From your accomplishment로부터. 됐어요? 이거 어렵지 않다고 봐, 이것도? 되게 많이 읽긴 했습니다만은. 아, 11번. 너무 쉽습니다. 그죠? 네, 11번. 들어갈 말로. 그죠? 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I should do that. 그래야 했는데 I'm so lazy. 뭐 있다? 너무나 게을렀다. 그죠? 핸드폰, 컴퓨터가 셧다운 됐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Did you try 세 번째 줄 try 밑줄 ing 밑줄 try ing는 뭐예요? 시험 삼아 해보다. 차지 해봤니? 충전 해봤어? 아마도 out of battery 모일 수도 있어? 다 방전,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어. 방전될 수도 있어. 물론이지. try charging 해봤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그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봐. 답 몇 번? 2번. 아, 그래야 되는데 바빴어. 문제도 아니고요. 12번. 화자의 심경 똥물병이, 이것도 문제 아닙니다. 첫 번째 줄. My face turned white. 얼굴이 뭐였지? 하얗게 됐어. 창백하게 됐습니다. 문제 생긴 거야? 시험 때 늦어. 두 번째 줄. The test would be almost over. 그 시험 시간이 거의 뭐였대? 끝났대. I arrived, 도착했대. At testing center에 밑줄 거. Absolute panic. 어떻게? 패닉 상태에 빠져서 도착했대. 늦게 간 거야. 예, 시험장에. 다섯 번째 줄 confused 나오고 쭉 가다가 있잖아.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 다섯 번째 줄 끝에 봐. 15 minutes remain. 이거 뭐죠? 15분 남았습니다. 시험장이네. 늦게 갔네. 원래 입장도 안 되는데. 됐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웃기는 거 있어. 거기 밑에 세 번째 줄 이게 뭐야? 뭐 이퀘이션 방정식 뭐 캘큘레이션 계산 지오메트릭 다이어그램 뭐 기하학 문제들이 swam before my eyes. 내 눈앞에서 막 뭐 하고 다녀? 수영하고 다녀.
문제 풀 거 많은데 시간 하나도 없는 거지. 시험장이네. 맨 마지막 뭐래 이거? 나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니? Time, pencils down. 뭐야 이거? 시간 다 됐어요. 연필로 와. 됐지? 다 몇 번? 1번. 역시 문제도 아니고. 13번 보겠습니다. 자, ABC 순서 맞추는 문제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뭔가 이상하고 뭔가 어려우면 몇 개만 잡아라? 두 개만 잡아라. 기억나? 문제가 쉬우면 세 개가 다 연결돼버려. 쉽게 연결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조금 연결관계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몇 개만? 확실한 두 개만 잡으면 돼.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 devices. 기계장치죠? monitor 해주고 track your health 까지 끊고요. monitor 해줘, 그 다음에 track your health, 건강을 트랙이 뭐죠 여기선? 추적하다. 해주는 기계장치는 아, becoming 뭐와 popular 뭐하고 있다? 인기가 되고 있다? among all age population 사이에서. 됐어?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죠? 어떤 무슨 기계장치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기계장치는 너의 건강을 뭐 해주고? 건강을 모니터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랙, 추적해주고 뭐 이런 거야, 그지? 됐어? 가겠습니다. A번에 뭐가 있어? For example 있어. 자, 뭐에 대한 예를 들어온지 한번 읽어볼까? 예를 들면 Falls are leading cause of death. 이 Falls는 뭐냐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짐의 뜻이 있어. 낙상이야, 낙상. 넘어지는 거. 노인네들 뭐 하잖아? 잘 넘어져. 노인네들. 그죠? 넘어지는 것이 leading cause of death. 뭐래? 주요 원인이래. 죽음에. For adult, 65세 이상. 주어진 문장이 얘는 아니겠지, 그지? 좀 더 읽어볼까? False alert. 뭐는? False alert. 그냥 낙상. 원래 이 alert의 뜻은 뭐냐면 뭐 하거든? 그냥 가자. 왜냐면 그냥 주어니까. 뭐로 쓰였어 이거? 이게 alert가 이게 기민하게 하다, 사람을 그 각성시키다 그런 거잖아. 원래 동사로 그렇게 외웠잖아. 아닌가? 안 외웠나? 그렇게 외웠는데 일단 이거 명사잖아. 이거는 여기가 아기 때문에 명사냐. 그러니까 이 가보자. 그냥 가자고. False alert는 이게 기계 이름이거든. 기계 이름 같아. False alert는 a popular geotechnology 뭐래? 아주 인기 있는 뭐래? 그 뭐래? 노인을 위한 그런 기술이래. 그는 has been around for many years, but have now improved. 지금 뭐 되고 있대? 지금 무지하게 뭐 돼 있대? 기술적으로 향상돼 있대. 자, 이것에 대한 뭐가? 내가 뭐 조심하라고?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하고 있느냐? 보충 설명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이게 있는데 이게 뭐 하라고? 되게 지금 뭐 하고 있다고? improve 뭐가? 기술이 향상돼 있단 말이야. C번 봐. This simple technology, 뭐는? 이러한 기술은 automatically 어떻게? 자동적으로 alert 911 어디에 연결돼? 넘어지면 그냥 바로 전화돼. 911에. 혹은 close family member, 아니면 어떻게? 가족 식구한테 바로 뭐해? 바로 연결돼. 자동으로. A moment senior has fallen. 뭐 하자마자? 넘어지자? 맞아. 뭐에 대한 설명이야? 요거에 대한 기술, 요거의 기술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 설명이지. 아니, 맞잖아. 얘가 뭐 했다고? 인기 있고, 지금 뭐 했다고? 현재? improve 기술이 발전됐다고. 어떻게? 자동으로 알려줘.
누구한테? 911한테. 누구한테? 아들한테. 아니, 딸한테. 아니, 아들, 딸한테. 응? 이거 확실하게 연결되는 거 보여? 요거 이제 무슨 설명 아니야. 요거 하나만 잡으라고. 다 몇 번? 2번. AC 하나밖에 없어. 하우에버가 연결이 약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하우에버가 연결이 약간 좀 역접이, 원래 이제 하우에버로 이제 풀려고 했는데, 이게 약,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B에서 A 가는 거, 요것도 잡을만 합니다. 요것도. 주어진 문장에서 B가 만만치 않고요. 요거를 잡든가, 아니면 어떻게 잡든가,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였습니다만, 풀 수 있었고요. 14번. 너무 쉽네요. 그죠?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 갈까? 허니문에. 신혼여행 가나 봐요. Let's go to place. 장소에 가자. 밑줄 거. Neither of us has been to. 우리 둘 다 가보지? 아, 못한데. 가보지? 않은 데 가야 돼. 그랬더니,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하와이 가는 게 어때? 맞아. 1번. Wanted to go there. 항상 가기를 원했어. 답 몇 번? 1번. 나머지 게 말이 안 돼요. 한국은 살기에 좋은 장소 아니니 뭔 소리야? 3번. Great. 이것도 말이 안 돼. My last trip. 나의 마지막 여행이 거기에 마지막 여행 안 가봤다는데 뭘 또, 어? You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뭐지? Must have PP 뭐지?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너 이미 벌써 하와이에 갔으면 틀림없다. 좀 애가 이상한 거 아니야, 둘이 서로? 답 몇 번? 1번. 15번 갑시다. 빈칸이지. 빈칸을 보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This order is simple. 다시 뭐라고요? This order is simple. 이러한 명령인지 이러한 질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뭐하다? 단순하다. 빈칸이 무슨 문이겠어? 당연히 주제문이겠지. 됐어? 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위에도 읽어봐야 되는데, 아니요. 첫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The secret of successful people. 성공적인 사람의 secret은 is usually is that, that 이하다. They are able to concentrate. 뭐 할 수 있어? 집중할 수 있어야 돼. On one thing. 어디에? 한 가지 것에. 15번. 첫 번째 답의 정보. 성공적인 사람의 시크릿은 어디에 집중한다? 한 가지 것에 뭐한다? 집중한다. 이거. 빈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In theory, 이론상으로는 it seems 인 것 같습니다. To be quite clear 합니다. But 그러나 in everyday life, 매일매일 생활에서 it seems rather different 다릅니다. You might have tried to decide 거기요. 자, 너는 might have tried to. Try to 뭐죠? 노력하다? S다. Decide 뭐 해야 할 것이다? 결정해야 할 것이다. On prior. Priority가 뭐예요? 우선순위. 성공하는 사람은 아마도 집중하되. 어디부터 집중하겠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집중하겠지. 우리는 꼭 중요하지 않는 거 먼저 하잖아. 아마도 그런 문장의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좀 더 읽겠습니다. But you have failed. 실패합니다. Because of everyday trivial matters. 뭐 때문에? Trivial이 뭐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은 작은 문제 때문에 큰 걸 놓치죠. 그래서 항상 고민해 봐야 돼.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과연 이게 정말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버지 운전하시다가 끼어들면 야이! 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내 인생에 그냥 중요한 문제인가? 고민 한번 해보시죠. 한 줄만 더 읽겠습니다. All the unforeseen distractions는 뭐예요?
어? 주의 산만, 뭐 하는 거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separate off, disturbance. For example, 똥물뱅이 쳐. 뭐 하시래요? disturbance를 뭐 하래? 분리해서 뭐 하시래? 없애버리래. 됐어요? 혼동스러운 것 이런 거 다 뭐 하래? 없애버리래. By escaping into another office and not allowing, 허락하지 말래. Any distractions. 주의 산만이 get in the way 밑줄. Get in the way는 뭐예요? 어? 방해하다. 왜요? Get in the way 뭐라고? 방해하다. 방해하지 않도록 하래요. When you concentrate on one task of your priorities. 됐지? 됐지? 뭐 할 때? 집중할 때. 어디에? 예, 우선순위에 있어서 집중할 때 너는 뭐 할 거다?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몇 번? 4번이네요. 1번은 뭐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번은 better late than never는 뭐니? better late이나 than never. 뭐보다? never보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나아. 3번 out of sight, out of mind. 4번이네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16번 제목. With the help, 도움 of scientists. 누구의 도움으로? 과학자의 도움으로 commercial fishing industry. 뭐가? 상업적 어업 산업. 뭐야? 수산업이겠죠? 상업적 어업 산업이 has found out, 발견했습니다. That ER을 is fishing. 어업이 must be done. 행하여져야 된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행하여야만 된다. 이게 만약에 주제문이면 밑에 뭐 나와야 돼? 수산업 어업을 하실 때 뭐 하십시오? 과학적으로 합시다. 이제부터. 이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 쭉 확인하면 돼. 맨 마지막 줄 하나 볼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째 줄 fishing. 아 너무 많다. 어? 너무 많아. 한 줄만 해볼까? 밑에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fishing just correct amount. fishing 뭐 여기서 fishing은 뭐하다? 원래 이제 물고기를 낚다야 fish가 동사로서 그러니까 낚는 거야. 그러니까 잡는 거야. 물고기 잡는 것. correct amount 정확한 양. 끊어 to maintain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maximum annual yield 뭐를? maximum 뭐야? 최대 annual 뭐야? 해 매년 yield가 뭐야? 생산 yield에 생산이 있어. 양보도 있지만 굴복도 있지만 생산이 있어. 그럼 최대 1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 조금만 것까지 다 잡으면 되니 안 되니? 어 살려줘야지 내년을 위해서. 그것은 is both science and art. 뭐래? 과학이자 예술이래. 아, 선생님 예술이네요. 또 이러지 말고. 과학이잖아. 1년의 최대 생산치를 잡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응? Correct amount. 그 정도만 잡아야지. 됐어요? 다음 몇 번. 과학 어딨어? 과학. 3번이네. Why does the fishing industry need science? 왜 수산업이 과학을 필요로 합니까? 이러니까. 다음 몇 번? 문제도 아니야, 이거. 어? 17번. 연결성 문제는 어디에 승부하시라고요? 어. 연결사는 어디에 승부하라고? 연결사의 어디? 앞뒤 문장에 승부하자. 맞아요? 가봅시다. Does terrorism ever work? Terrorism이 work 밑줄. work가 뭐예요?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써놔. work 뭐라 그랬어?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terrorism이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terrorism이 작동했나요? 어쨌든 갑시다. 911은 이게 뭐야? 911이 아니, 이게 뭐니? 911 테러네, 그거. 뉴욕의 그, 저기, 알카이다 그 비행기. 알지? 쌍둥이 빌딩. 자, 이것은 enormous tactical success. 전술적 성공이었어. tactical이 뭐라고? 전술적 성공이었어. 누구한테는? 알카에다한테는 전술적 성공이었어. Partly because,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 그것은 involve attack. 끊어.
어떤 공격을 포함했는데 어떤 공격이었냐면 take place 일어나다 in the media capital of the world 뭐죠? 세계의 어디 수도에서 대중 미디어 그 캐피털 수도 대중매체 뉴욕은 뭐야? 전 세계의 미디어의 수도라고 할 수 있잖아. 거기에서 그걸 일으켰기 때문에 전 세계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런 의미에서 뭐다? 성공이다. 그리고 actual capital.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도고 뉴욕이 그지? A번. insure 밑줄. insure 가능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보증하다. widest possible coverage. 가장 넓은 가능한 커버리지가 원래 범위. 여기서는 보도의 뜻도 있어. 보도. 커버리지 뭐 있어? 보도. 보도 범위. The event. 이건 뭐야?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응? 역접. 봐봐. 앞에 뭐라 그랬어? 부분적으로 알카이드가 뭐 했대? 성공했대. 왜? 왜? 뉴욕의 그, 뭐예요? 그, 세계의 이목을 미디어의 캐피털이니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지? 그것에 의해서 또 뭐 한 거야, 그러면? 그 사건을 가장 넓게 보도한 거를 인슈어 시킨 거 아니야? 그 모은 사람이 없잖아, 그지? 따라서 1번 아니면 4번. thereby가 뭐예요? 그것에 의해서. 순접입니다. thereby 뭐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why는 반면에니까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B번 갑시다. B번. 자, 과감하게 쭉 읽다 보시면 중간에 그 진주만 습격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애들이 진주만 폭격한 거 알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B번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Pearl Harbor. 기억나? 보여요? 거기서 읽을게. 자, 갈게요. Pearl Harbor. 뭐는? 진주만은 was a great tactical success. 뭐였대? 전술적 성공이었대. 누구한테? 일본한테는. 버똥물뱅이죠. 그러나 그것은 led to a great strategic, 전략적 실패였대. 왜? Within 4 years, 그 진주만 습격 4년 이내에 끊어. Japanese Empire는 lay in ruin. 뭐했어? 파멸됐어. In ruin. 파멸된 그지? 다시 한번. 그래서 utterly, 완전히 defeated. 뭐했어? 패배됐어. 다시 한번. 진주만 습격은 여기 봐. 진주만 습격은 전략적으로 뭐했다고? 성공. 아니야. 전술적으로 뭐? 성공. 전략적으로는 실패. 왜? 좀 이따가 망했어. B번. 이거는 great 그 저거 뭐는 great 똑같네. 어? 이것은 tactical success. 알카에다한테는 뭐였어? 전술적인 성공이었지. But 그러나 또한 turn out 밑줄. turn out 뭐야? 판명되다. Great strategic failure. 뭐로? 전략적 실패로 응? 판명되었다. 똑같잖아. Similarly. 다음 몇 번? 1번. 18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않는 거 똥물뱅이 쳐. 하나씩 뭐 하면 되지? 하나씩 지우고 확인하면 되지 뭐. 갑시다. We entered 들어갔습니다. New phase. 새로운 단계에 as a species. 같이 하자. 뭐로써? 종으로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뭐 할 때? Chinese scientist. 과학자가 alter 밑줄. alter가 뭐예요? change야. 바꾸다야. 바꿨어. human embryo가 이게 뭐죠? 인간의 배아죠. 배아. 인간 배아를 바꿨어요. 끊어. to remove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뭘 제거하기 위해서? potentially fatal blood disorder. 뭐죠? potentially 잠재적으로 fatal 치명적인 그 혈액 disorder 뭐죠? 질병을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뭐 했대? 그 배아를 뭐 했대? 중국 과학자가 바꿨대. 이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거야. 어디 있니 그거? 몇 줄 읽고 확인하자 기억나? 두세 줄 읽고 확인하자 기억나? 어? 그렇게 했니? 시험 볼 때?
어? 여기까지는 못 갔니? 내가 뭐라 그랬어? 두세 줄 읽고 확인하자 그랬어? 확인하자. 있어? 어딨어? 3번에 있네. Chinese scientist 그대로 있네. modify 밑줄. alter를 뭐로 바꿨네? modify로 바꿨네. 몇 번 지워야 돼? 3번 지워야지 뭐. 다시 올라가. 한 줄만 그 다음에 그 다음 not only from the baby but all of the descendant. 자, researcher call this process. 자, 연구자들은 call 뭐합니까? 부릅니다. call만 나와도 반드시 몇 형식 확인? 5형식 확인. 불렀어요. 뭐를 뭐로? 이러한 phrase 말을 뭐야 이거? 아니죠. this process 뭐를? 이러한 과정을 이게 뭐야? jump line modification 이라고 불렀지? 해석하지 말자. 따옴표니까. 응?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미디어는 like the 좋아했어. 뭐를? the phrase 말. designer baby 이런 말을 뭐 했어? 어,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제 jump line modification 다 못 알아 처먹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못 알아 드시니까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 베이비를 디자인하는 이렇게 쓴 거라 이거죠. 그거 혹시 있냐? 어? 있어? 없어? 4번에 있잖아. 디자이너 베이비는 is another term. 텀이 뭐라고? 용어다. The jump line modification process. 여기 있네. 됐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답은요 어디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레커멘드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레커멘드 권합니다. 퍼블릭 디스커션을 공적인 토론을 그리고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의사들은 should not proceed 뭐에서는 안 된다. 진행에서는 안 된다. 지금 때 진행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답 몇 번? 1번이네. 1번은 뭐야? immediately go ahead. 뭐 하자는 얘기야? 즉시 시작하자. 즉시 진행하자는 얘기니까. 답 몇 번? 그냥 두세 줄 읽고 확인하면 돼.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다른 거에 비해서. 19번. 19번도 이거 정말 개쉽습니다. 왜냐면, 주어진 문장 딱 보니까 뭐냐면 되게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need a 똥물뱅이 쳐. 둘 다 아니다지. 서렌더가 뭐지? 항복하다지. 번역해봐. 둘 다 항복하지 않는다면. The two, 그 둘은 exchange blow. 뭘 교환해? blow를 교환해. blow가 뭐죠? 펀치야, 펀치. 동사로서는 때리다. 어? 원투 할 때, 뭐, 좌우 컴비 blow.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아, 강타, 때리는 겁니다. 끊어. until one. 한 명이 knockdown. knockout. 뭐 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됐어요? 격투기. 심판이 없어, 근데 얘는. 둘 중에 한 명이 뭐 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뭐 하는 거야? 펀치를? exchange blow. 뭐 하는 거야? 교환하는 거야. 둘 다 뭐 하지 않는다면? 항복하지 않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이제 계속 올림픽 게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치고받고 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올림픽 게임에 대해서 나오고, 무슨 뭐, 뭐래? 뭐, 레슬링이랑 박싱이랑 뭐, 어떻게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무슨 뭐, 규칙도 나와. 규칙. 어? 규칙 재밌는데. 한번 읽어볼까? 규칙도 나와. 아이, 됐다. 어?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거기 보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박싱 게임이 나옵니다. The contest는 was decided in the same manner. 같은 방식으로 뭐돼? 결정됐죠? As a boxing match처럼. 됐어요? 펀트 경기예요. 그리고 contend가 뭐냐면 경쟁하다야. C-O-N-T-E-N-D 이게 뭐라고? 경쟁하다야 동사로 ER 붙어서 경쟁자들은 continue 계속했습니다. Until one of the two 둘 중에 하나가 collapse이 뭐죠? 붕괴하다 무너지다지 둘 중에 한 명이 뭐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계속했다는 거 이거 답 아니야? 이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 뭐죠? 둘 중에 하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둘은 죽을 때까지 펀치를 교환했습니다. 됐습니까? 답 몇 번? 20번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네요. 밑에서 아니야 이건 거의 읽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In our time, it is 우리 시대. It is not only the law of market which has its own life and rules over man, but also not only but also네요.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ique.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For number of reasons, the problems and organizations of science today are such that 있죠. 이거요. 이거 뭐야? So much 대신.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뭐하다야. 너무 정도가 지나쳐서 뭐뭐하다야. 자, 요 문장 읽겠습니다. 보세요. 자, 문제와 과학의 조직들이 so much 대 너무너무나 크게 돼서 과학자들은 does not choose 뭐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를? 그 자기의 문제를 선택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force 밑줄 뭐한대요? force 동사 표시에 force 뭐하다? 강요하다야. force 뭐하다? 강요하다야. 스스로한테, 과학자들 스스로에게 upon the scientist한테. 자, 과학자가 그 problem을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문제가 과학자를 강요하는 거야? 문제가 과학자를 강요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답의 정보.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문제가 우리를 뭐 해결하도록 압박한다는 거야. 거꾸로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He solved one problem. 뭐 했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 근데 the result, 그 결과는 is 뭐냐면 not 세모 돌려. 그 다음에 but 세모 돌려. not A, but B 답이라 그랬지? A가 아니라 B다. 자, 결과는 is not 아니야. He is more secure. 그가 secure, 안전하거나 certain, 확신하고 그게 아니라 but 세모 돌렸고 10 other new problem. 다른 새로운 10개의 문제가 오픈 업 뭐 하는 거야? 생기는 거야. 두 번째 답의 정보.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어. 했더니 몇 개가 생겨? 10개의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 그리고 그 10개의 새로운 문제는 또 우리를 압박해. 뭐 하라고? 해결하라고. 한 줄만 더. They force him to solve them. 그 문제들은 force 강요합니다. 그로하여금 to solve 뭐 하도록? 풀게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 얘기죠.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갑시다. 답입니다. We do not choose our problems. 똑같아. 우리는 do not choose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뭐를? 우리의 문제를. 그리고 we that choose our product. 우리의 생산물, 산물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 아니야. 아니죠? We are pushed. 뭐대? 우리는 push 당해. 그리고 we are forced. 우리는 뭐해? 강요? 당해. 우리는 주체적 인간이야? 아니야? 아니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By what? 무엇에 의해서? By system에 의해서. 끊어. Has no purpose and goal. 목적도 없어. 그지? And which? 답 몇 번? 1번이죠. Makes man its appendix가 뭐예요? 원래 책의 부록이잖아요. 부속물이야. 부속물. 뭐라고? 부속물. 인간을 뭐로 만드는? 응? 부속물로 만드는. 됐습니까? 아니 뭐라 그래? 우리가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당하도록 어떻게? 푸시 받듯이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는 주체적 인간이 아니야. 아니게끔 된 거지. Makes man appendix. 답 몇 번? 1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시 시간의 문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죠. 이제 시간만 충분히 확보됐다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다.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다. 겁먹을 필요 없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고요. 준비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 생각하시고, 좀 더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0분에는 죽어도 못 끝내요. 10분만 쉴게요.